유통 대기업들이 수도권 곳곳에 위법 소지가 큰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물류센터를 지은 곳도 있었고 또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물류창고로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장을 소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의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고 컨베이어 벨트가 돌고 있습니다. 롯데 택배가 빌려서 물류센터로 쓰는 곳입니다. 건물 등록은 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 제한법에 보면은 택배 화물 시설에 대한 게 따로 또 나와 있어요. 그걸로 허가를 못 받으니까 근린 생활 시설로서 허가를 받고. 서울 강남 한복판 쿠팡에서 도심 배송을 위해 땅을 빌려 쓰고 있는 물류 시설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곳은 나대지,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야 하는 땅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가건물이 들어서 있고 배달품들도 오고 가고 있습니다. 무단 등록이 된 거니까 신고 안 하고 적발을 해서 차량 통지 중이에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이곳은 원래 공장 건물이지만 물류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배달 트럭들이 수시로 오가는데 바로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홈뷰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 이동이 많아요. 저희는 뭐 애들 때문에 제일 걱정합니다. 업체들은 도심에서 먼 외곽에 물류시설을 두면 원활한 배송이 어렵다며 이런 이미 용도 변경을 강행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점검이나 적발은 드뭅니다. 거의 뭐 택배 집배송 시설이라는 게 거의 화장터 수준으로 거부가 되게 많아요. 서울도 남양주, 의정부 그쪽까지 이제 내쫓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멋대로 용도 변경은 소방 등 각종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고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롯데 택배 측은 현재 적법한 부지에 건설 중인 물류센터가 완성되는 대로 이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해왔고 쿠팡 측은 임대인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나대지에 있는 물류센터는 조만간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